지금 내 말씀 들었습니까? 배제라니요. 정말 귀한 분이에요. 발표에서는 배제했잖아. 군인권센터 소장은 3천 교육대 한번 교육을 받아야 좀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제가 지난 5월 달에 황교안 대표님을 뵈었을 때 황교안 대표님께서 위로를 해주시고 우리 자유한국당에 와서 같이 일을 하자고 말씀하셨을 때 제가 지금 내 말씀 들었습니까? 배제라니요. 정말 귀한 분이에요. 오늘 발표에서는 배제했잖아요. 제가 차근차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기회에 안보를 중심으로 해서 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군인권센터 소장은 3천 교육대 한번 교육을 받아야 좀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갔다 오지 않은 사람이 군대에 대해서 재단하고 이렇게 앞에 나가서 군대를 갔다 오지 않은 사람이 군대에 대해서 재단하고 이렇게 앞에 나와서 군대를 무력화시키는 거에 대해서 그것은 재판 중이니까 보기로 하고 그것과는 별개로 이 사람에 대해 비판을 하더라도 삼천교육대에 보내야 한다. 우리 오공의 그 아픈 상처 같은 곳을 건드렸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셔야 된다라는 여론도 꽤 많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과할 의사가 없고요. 사과할 일이 아니고 해명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과할 의사가 없다는 말씀은 본심이셨다, 소신이셨다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요. 예. 사과를 한다는 것은 임태훈 소장이 해왔던 여러 가지 그 비이성적이고 비인간적이고 비인권적인 행동들을 인정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사과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지금 이 삼천교육대 발언에 대해서 하여튼 사과는 난 못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비판의 문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요, 대장님. 아, 응원하는 문자도 많습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 응원하는 분들이 다 삼천교육대의 어떤 그런 비인권적이고 불법적이었던 그것에 대해서 지금 정당성을 말하는 게 아니고 임태훈 소장의 그런 인권을 활동을 하는 분의 그 비인권적인 그 행태에 대한 분노로서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예, 여기까지 예. 말씀 듣도록 하죠.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뭐 또 다른 궁금한 게 있으면 말씀하시죠. 박찬주 전 대장의 영입은 완전히 배제가 결국 국민의 관점에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런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